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상인들은 제2의 독립운동을 추진하겠다며 인천 행동을 출범했는데요. 일본의 경제 침략을 극복하고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각오입니다. 이형국 기자입니다. 수출 규제와 경제보복 문구가 새겨진 박스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부숩니다. 일본 정부에 대한 인천 시민의 분노 표출입니다. 앞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주도한 시민사회는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맞서 더 단단하고 지속적으로 싸우겠다며 인천 행동을 출범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외세가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인천 행동을 출범하고자 한 것은 한마음 한뜻으로 외세 침략에 항거하기 위함입니다. 인천 지역 상인들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먹을 걸 가지고 우리들을 길들이게 하고 나섰다는 이 발상 자체가 아직도 그들은 우리를 자기들의 속국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똘똘 뭉쳐가지고 이놈들 진짜 앞으로 다시는 도전하지 않게 우리가 꼭 지지밟아주길 바랍니다. 이들은 경제 독립이 진정한 독립이라며 제2의 독립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일본 제품을 안 사고 안 팔고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제2의 독립운동으로 지금의 운동이 벌어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행동은 오는 14일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1차 촛불문화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을 철회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불매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